안녕하세요. Unit 5 주장과 근거 파트 들어갑니다. 주장은 argument라고 하고요. 근거는 support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장, 근거 이 두 가지는 의사소통의 기본이 되는 거죠. 이 주장과 근거가 그래서는 어떤 형식으로 사용되는지를 이번 과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argue라는 말, 여러분 argue는 자신의 생각을 그냥 말하는 것 이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보통 사용하는 거죠. 이 argue라는 이 동사의 이 소리도 약간 뭔가를 주장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argue, 주장하다라는 동사에 ment가 붙어서 argument, 즉 주장이라는 명사가 되고요. 그리고 근거는 영어로 support라고 하는데요. support의 본래의 뜻은 뭔가를 지탱하다 라는 뜻으로 뭔가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이 support는 그래서 내가 주장한 것을 잘 지탱해 준다는 의미로서 근거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때로는 supporting details라는 용어로 essay를 쓸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Supporting details라고 하면 뭔가를 지탱하는 그러한 세부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시면 주장과 근거 부분 나와 있는데요. 같이 책을 보고 밑줄을 그으면서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개인의 의견인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밑줄 그으세요. 객관적이고 합당한 근거 밑줄 그고 별표 쳐놓으세요. 주장은 objective, 객관적이고요. 그리고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객관적이고 합당한 근거, 주장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근거. 내가 배가 너무 고파요. 내가 뭐 밥 좀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제부터 지금까지 밥을 못 먹었다 등등의 단순한 이야기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의사소통의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대개 주장은 먼저 밑줄 보세요. 주장을 먼저 한 후, 주장을 먼저 하죠. 그 다음에 뒷받침해줄 객관적인 근거들을 제시하는 방식.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주장을 먼저 한 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자, 글을 보통 이렇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글의 구조를 알면 글을 보면서 앞으로 나올 내용들을 예측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글을 읽을 때 하나의 기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독해 기술을 들어갑니다. 자, 주장과 근거는 밑줄 보세요. 대개 도입, 주장, 근거, 도입, 주장, 근거의 순으로 글이 전개된다. 그리고 글의 마지막에 주장을 다시 언급, 밑줄 보세요. 마지막에 주장을 다시 언급. 그래서 먼저 도입, 그 다음 주장, 그 다음 근거. 때로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주장 언급. 밑에 줄로 가면 첫 단락을 통해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판단한 다음 명확히 판단, 아주 날카롭게 글쓴이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 파악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자, 남은 단락들을 읽으면서 어떤 것들이 근거로 제시되었는지 파악하면서 꼼꼼하게 읽도록 한다. 자, 뭐 근거로 제시돼 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근거로 제시된 부분들을 파악한다. 자, 우리 한번 예문을 한번 보면서 독해는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근데 도입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있어야 돼요. 자, not all interesting discoveries. 자, 모든 흥미로운 interesting discoveries, 흥미로운 발견들이 have 가진 건 아니다. 뭘 가진 건 아니다. 명확한 적용. Obvious of applications. Obvious, obvious, obvious. 명확한. Application. 적용이에요. 자, interest의 ing가 붙었죠. Interest. 흥미롭게 하다라는 뜻이죠. Interest. 흥미롭게 하다. ing. 흥미롭게 하는. 흥미로운 발견들. 그렇죠. 모든 흥미롭게 느껴진 발견들이라고 해서 바로 뭐 어떤 이것이 시장의 상품으로 나오는 건 아니죠.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다음 문장,
이게 도입부예요. 자기 주장이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고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끌어내는 거죠. If you believe you have something,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you have something,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중요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you are not sure, 여러분은 확신하지 않아. What exactly, 무엇이 exactly 정확하게 is gonna be good for, 그것이 좋을지, 무엇에 좋을지. What 플러스 주어 동사 명사절인데요. 무엇에 정확하게 그것이 it's going to be good, 좋을지. 이렇게 what 플러스 주어 동사 자연스럽게 무엇을 주어가 동사하는지의 형식으로 읽어주면서 명사적으로 탁 만들어주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뭔지, 뭐에 좋을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말이야,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거기 밑줄 그으면 뭐가 나와요? Don't give up. 이 단언적인 어조가 나오죠. 이 글의 성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장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을 했으니까 왜 그런지가 나와야 되겠죠. Many innovations language. 많은 혁신, innovations, 혁신, innovations가 language는 여러분 그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머물러 있었다. 어디에? In labs, 실험실 말이야. For years, 몇년 동안. Until they were matched, 그것이 잘 상응할 때까지, match, 적용될 때까지라는 의미죠. 어디에? To a product, 제품에 잘 상응할 때까지, match 될 때까지. 몇년 동안이나 그냥 머물러 있었다. 이 글쓴이는 주장하는 바가 뭐죠? 가지고 있는 것의 용도에 확신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왜 그러지? 근거가 나와야 되겠죠. 첫 번째, 테플론. 여러분, 테플론 그러면 보통 마트, 대형 마트나 뭐 마트에 가면 이 프라이팬을 파는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은 이 프라이팬에 테플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테플론은 물질의 이름이에요, 물질. 볼게요. An extremely, 극심하게, 아주 극도로, slippery, 미끄러지는, slippery, 미끄러지는, synthetic, 합성의 material, substance, 물질, substance,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그 아주 미끄럽게 만드는 그런 합성 물질이에요. employed 쭉 나오는데 거기 생략됐고요. 자, 그다음 동사가 was invented, 테플론이 발명됐다. 언제? 1938년, 1938. But it didn't coat, 그것은 코팅하지 않았다. 씌우지 않았다. 막을 씌우지 않았다. 그것의 첫 번째 패널. 즉, 그때까지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Until 1954, 1954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되고요. 자, 그렇구나. 테플론도 처음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야 상품에 적용이 됐구나. 두 번째 볼게요. The post-it note. The post-it을 사용한 노트. Post-it note는요. was built, 만들어졌다, built, 뭐 세워졌다, 만들어졌다죠. 자, on the back of는 무엇의 결과로라는 뜻이에요. on the back of, 무엇의 결과로. not very good glue,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풀의 결과. 풀을 칠했는데 자꾸 떨어져요. 이래서 이 결과로 포스잇이 만들어졌어. 이런 거 적용하고 되겠네. 그런데 its inventor believed, 그 알고는 있었는데 그 발명자가 믿었지. It might have value. 그것이 가치, value가 있을지도 모른다. Might have,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value를 믿었어. 그러나 it took him, 그에게 5 years, 5년이 걸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It took 뭐뭐 몇 년, 그럼 뭐뭐에게 몇 년이 걸리다. 그에게 5년이 걸렸다. It took him 5 years, 5년이 걸렸다. To find, 발견하는데, 이런 뜻이에요. 발견하는데 potentially probable use for it. 잠재적으로, 아마도 잠재적으로 profitable, 수익성 있는 사용을 for it. 그것에 대한 수익성 있는, 즉이 제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낼수 있도록 가능성이 있겠다. 이러한 것을 발견하는데 5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근거가 되죠. HP had a breakthrough. HP가
어떤 놀라운 발명을 했다. Had a breakthrough. 그 놀라운 발견. 어떤 지금까지와 다른 돌파구. Breakthrough는 돌파구라는 뜻인데요. 돌파구를 만들었다. 어떤 엄청난 새로운 발명을 해냈습니다. With 뭘 가지고? 돌파구를 찾았어. 뭘 가지고? With a super accurate thermometer. 아주 super accurate. 정밀. accurate 정확한 거죠. 정확한 그러한 온도계예요. 초정밀 온도계. 정확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도, 2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엄청난 그 차이점을 다 발견하는 거죠. Despite its accuracy. 그것의 정확성에도 불구하고. Despite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despite plus 명사. 그 정확성에도 불구하고 there was no clear use. 명확한 사용이 없었다. For the device. 그 제품에 대해서. 그 장치. device. 초정밀 온도계라는 그 장치. 예, 기구에 대해서. Until it was used, 그것이 사용될 때까지는 to measure. Measure는 측정하다라는 뜻이죠. 재다. 뭘 재죠? Fluctuation, 변동이란 뜻이에요. 이 특별히 fluctuation은 갑작스럽게 변하는 변동. 뭐 주가 지수가 갑자기 변동을 했다 그랬을 때 fluctuation, 요동을 치면서 변동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Fluctuations, 변동을. 뭐의 변동? In ocean temperature, 이 바닷물의 온도에 있어서 그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될 때까지는 별로 용도를 잘 몰랐는데 그 이후에 매우 유용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라고 말하죠. 맨 처음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용도에 확신이 없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도입부에서는 흥미로운 발견들이 모두 명확하게 쓰이는 건 아니야라고 도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주장 다음에 근거가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테프론. 두 번째, 포스트잇. 세 번째, 초정밀 온도계. 이세 가지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글의 흐름을 보면, 먼저 여러분들 주장을 파악하고, 아, 근거, 이거, 이거, 이거 하면서 쭉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갈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네 개의 지문을 통해서 이와 같이 주장과 근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글을 썼고, 우리는 어떻게 분석하고, 결국에 이제 나는 글을 쓸 때도 어떻게 할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